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한 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않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록사님, 단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사역하실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 불을 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남아의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여 세 번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어떤 빛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본당에서 셀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10월 13일 금요일 저녁 7시 엘림실에서 있습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창립 2주년 기념 지역주님과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가 10월 13일 금요일 오후 8시 금요철야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웃전도와 문화복지 향상의 가을 한마당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결혼 축하 소식입니다. 바울 삼전교구 전홍석 집사, 김동혜 집사의 장녀 창현양의 결혼 예식이 10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강변역 웨딩스퀘어 4층 아모로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 차량은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윤순란 권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모든 죄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전쟁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속히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비전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향기를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 힘써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데 마음이 하나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16, 17일 파라소 전도대회 세미나와 축의 부흥성회, 여리고 작전기도회에 온 성도들이 참석하여 전도의 열정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힘써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정에 평강 주시고 저희 교회에 날마다 믿는 무리가 많아지게 하옵시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꿈을 품고 노력하는 열정을 주셔서 이 사회 속에서 선한 일을 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성장하며 든든히 서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간성 목사님, 장수의 축복과 건강의 복을 주셔서 저희에게 오래도록 주옥 같은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강건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남아요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미도 경배와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하여 마음문을 열게 하셨사오니 찬양하는 입술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구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위원 자옥자옥마다 은혜되게 하시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이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남하연 목사님께서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얼굴 뵈니까 너무 아주 추석 연휴를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얼굴이 편안해 보이시고 아주 행복해 보이십니다.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아주 정답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인사를 너무 정답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는 기도인데 이 단어들의 그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그런 염려, 염려는 무엇인가 하면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무엇이냐? 평강은 걱정이나 탈이 없음, 그러니까 걱정이나 탈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은 뭐냐면 기도의 응답으로서 성령께서 마음에 부어주시는 평안한 상태,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한 결과로 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염려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평강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서두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뭐 예수님의 경우에는 40일까지 이렇게 금식을 하셨고, 또 물은 그런데 하루라도 안 마시면 우리의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일하거나 힘쓰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서 근심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한 스트레스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현대의학에서 밝혀낸 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염려하며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일을 이루기는 커녕 자기 몸만 이렇게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정신과 육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이렇게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염려하고 애를 써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공중의 새가 심지도 거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않지만 아름답게 피어난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들도 돌보시는데 들의 백합화도 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돌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 이유를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염려하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염려할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푹푹 한숨이나 내쉬면서 가슴을 막 쥐어뜯고 앉아 있어봤자 자기 몸만 충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염려하느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기도는 교회 공동체가 예배 드릴 때 드리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고 간구는 개인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염려할 것이 있으면 교회 공동체 앞에 내어놓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는 또 간절히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기도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1년 365일 성전의 문이 교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빚은 만나 이것으로 매일 아침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고 또 이제 낮에는 영성원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예배, 금요철야, 셀예배, 또 수요저녁 찬양예배, 주일날은 또 다섯 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이신 담임 목사님에게 지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예배할 때 예배하고 찬송할 때 찬송하면 우리의 영적 관리는, 영성 관리는 잘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주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왜 우리는 고쳐주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시니라.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모든 매사를 예수님은 기도로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문제 해결의 비결은 오직 기도뿐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노력, 온갖 방법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 예를 들면 죽음의 문제나 우리의 죄의 문제 등 그 외에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불가항력적인 일들, 그런 일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낙심하여 스트레스를 받다가 병들고 맙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때일수록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이 나의 도움이요 피난처가 되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본문 6절 이하에서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기쁜 일이 있을 때 뭐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좋을 때 뭔가 이루어졌을 때뿐만 아니라 염려와 근심 중에도 감사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우리가 그런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욥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자녀와 재산 건강을 모두 잃고 고통 중에 있었음에도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욥의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자의 자세는 내가 기도해놓고 내가 믿지 못하면 헛일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풍랑이 막 일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이리 오라.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로 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봤을 때는
바로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새벽 예배하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날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예수님은 멀어지고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의지로 이렇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우리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응답의 모습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모습은 내 뜻대로일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자의 믿음을 보시고 반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내가 한 기도인데도, 내가 한 기도인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믿을 때 나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주지 않으시고 다른 것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도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거치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봐. 나 이제 기도 안 할래, 이렇게. 에? 그렇게 해서 기도를 쉬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데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른 길로 갈 수 없음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만 됩니다. 가장 좋은 기도의 모범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도의 본이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딱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기도 응답이 어찌 될 것인가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염려와 대비되는 기도의 응답을 본문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구하는 것, 내가 뜻하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도 응답일 수 있겠지만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기도가 스트레스가 되면 우리의 신앙 생활까지 근본이 흔들리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응답으로서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평강의 복으로 임하신다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의 징조는 마음과 생각의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징조가 아이가 대학 합격하는 게 기도 응답의 징조가 아니고 또 사업에 어떤 뭐 그 대박을 터뜨리는 것이 기도 응답의 징조가 아니고 기도 응답의 징조는 먼저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 응답의 징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평강을 주심으로써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든 간에 우리를 가장 유익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이니 평강을 갖게 되고 또 내게 이루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의 평강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케리의 역경을 이겨내는 기도의 일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윌리엄 케리는 1761년도에 영국에서 태어난 영국 침례교 선교사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케리는 또 많은 사회개혁과 또 그리고 이제 문화인류학 또 이제 많은 성경의 번역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16세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6세에 아버지가 그때에는 18세기였기 때문에 그때에는 제일 좋은 직장이 구두 수선하는 것, 구두 공장 구두 꿰매는 것 이게 제일 좋은 직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직장을 가지면 평생 먹고 사는 데는 보장이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윌리엄 케리를 구두 수선하는 곳에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는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아들이 평생 직장을 좋은 직장을 구해준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대기업에 취직하는 거나 또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였는데 윌리엄 케리가 이제 19세에 어떤 기도 모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는 육신의 어떤 그 편안함이나 평생 먹고 살 그런 저 일자리를 보장해 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윌리엄 케리에게 세계 선교의 비전을 기도회를 통해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윌리엄 케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3세에 쿡 선장의 항해기란 그 책을 읽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23세에 딱 결단하고 영국에서 인도까지 무려 배를 타고 5개월을 항해했어요. 5개월을요. 5개월을 배를 타고 인도에 가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전은 어떨 때 생겼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비전을 주신다는 것이죠. 삶의 희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꿈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일화로 이제 버마로 가서 헌신적인 선교사로 일한 미국의 아도니람 저더슨이 인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던 영국의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케리를
1812년에 방문하였습니다. 저더스는 캐리 선교사와 정원을 함께 이렇게 거닐면서 캐리 선교사의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캐리 선교사는 세 차례에 걸쳐서 살해당할 뻔했고 인도 정부의 가전 선교 방해를 받았으며 수고와 땀으로 이렇게 놓은 원고와 인쇄 도구들과 서류들이 그에 불타버리고 맞는 그런 화재를 당했습니다. 저더서는 이렇게 수많은 역경들을 견디고 다시 일을 설 수 있었는지, 윌리엄 캐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다시 재기할 수 있었는지 그 용기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캐리 선교사는 저더선을 안내하여 정원의 한쪽 구석으로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바로 나의 예배 장소이자 기도와 묵상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닥쳐온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저 꽃들을 바라보며 묵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6시경에 들어가서 이제 아침을 먹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잘 마치고 저녁이 되면 밥을 먹고 나서 손에 성경을 들고 다시 이 자리로 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자기가 해결도 못하면서 날마다 괴롭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염려를 떨쳐버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의 구세주여 우리를 죄악과 죽음과 실패와 근심에서 건져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고 기도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아서 근심 걱정이 사라져 우리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두려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낙심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바꾸어지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바꾸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내 마음을 바꾸고 간구하여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감당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힘으로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대적을 막아주시고 물리쳐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도하면 좋은 일들이 많아짐을, 기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큰 일을 하게 됨을 몸소 체험하게 하옵시고, 기도가 중단되면 기쁨이 중단되는 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기도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알게 하시고,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바라며 사는 비결이 되는 것이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세상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내어 쫓고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위기에 처한 국가를 위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국가적으로
위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은 항공모함과 신의 전투기를 한반도로 이에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먼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조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조국이 위태로울 때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와 조국은 큰 환난과 위험 속에서 몰락하게 되고 우리들은 어둠의 세력이 주관하며 불법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던 야곱처럼 오늘 우리도 다 함께 모여서 조국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에 우리도 동참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와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영역과 건강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예수여 삼창하기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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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 믿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한 내가 한 기도에 대해서도 믿음을 갖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믿고 우리가 한 기도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뜻대로 구하라고 했고 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주신 말씀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 윌리엄 캐리가 그랬던 것처럼 세계를 향해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 비전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65장을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박수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내 주 충만하신 역사가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신 그 말씀대로 기도한 모든 것에 응답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 체험하고 간증하는 복받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예.